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대통령이나 총리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보통 치열한 권력 투쟁을 거쳐야 합니다. 이와 달리 역사 속에서는 출생신분 덕에 자연스럽게 권력을 부여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군주제 국가의 왕입니다. 모든 권력이 왕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국가체제에서는 왕의 판단이 국가의 존폐를 좌우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지만 왕이라는 자리는 대부분 세습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수명이 같을 수는 없기에 전임 왕의 자리를 물려받은 왕마다 즉위시의 나이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어린 왕의 나이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309년 사사니드 페르시아의 샤프르 2세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로 있던 때 왕의 자리를 물려받아 역사상 가장 어렸고, 이어 태어난 날 왕이 된 1316년 프랑스의 장 1세가 있습니다. 국내는 조선의 제24대 임금으로 1834년에 즉위한 헌종과 고려의 제29대 왕인 충무왕이 각각 8살의 즉위에 어린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100여 년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최근 100여 년간 가장 어린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왕이 지난 100여 년간 가장 어렸을까요?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불가리아의 시메온 2세입니다. 1937년 6월 16일에 태어난 시메온 2세는 아버지가 사망하며 1943년 8월 28일 차르가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삼촌인 키릴 왕자를 중심으로 총 3명이 섭정을 맡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4년 소련군이 불가리아를 침공했고, 섭정을 맡았던 사람들과 기존 불가리아의 권력 핵심층은 체포되어 처형됐습니다. 시메온 2세는 살아남았지만 1946년 소련에 의해 불가리아의 군주제는 폐지되었고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1990년 불가리아도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면서 그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시민권을 회복할 수 있었고 재산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공화제인 불가리아에서 그는 정치 활동을 재개했고 2001년 7월 24일 불가리아의 제48대 총리에 올라섰습니다. 군주제에서 왕이었지만 공화제에서 선거를 통해 정부 수장이 된 것인데, 이는 인류 역사상 두 번째 사례였습니다. 9위는 루마니아의 미하이 1세입니다. 1921년 10월 25일에 태어난 그는 아버지인 카롤이 왕위 계승을 포기하면서 조부인 페르디난드 1세에 의해 후계자로 지목되었고, 조부가 1927년 사망하자 그해 7월 20일 왕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5살에 불과했기에 섭정을 위한 평의회가 열리기도 했지만, 1930년 그의 아버지인 카롤이 루마니아로 귀국해 카롤 2세라는 이름으로 통치를 시작하면서 그는 왕에서 물러났습니다. 허나 카롤 2세는 억압적인 독재로 인해 1940년 루마니아에서 강제 추방됐고, 그는 그해 9월 6일 다시 왕이 됐습니다. 재임 기간 그는 1945년 소련의 압박으로 인해 그로자의 공산주의 정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공산주의 정부에 의해 그는 1947년 추방되며 모든 재산이 압수됐습니다. 냉전이 종식되고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면서 그는 1997년 시민권을 회복할 수 있었고, 압수됐던 일부 재산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8위는 달라이라마로 잘 알려진 티베트의 텐진 지하초입니다. 1935년 7월 6일에 태어난 그는 1940년 2월 22일 제14대 달라이라마로 선정됐는데, 현재 티베트 망명정부의 수장이기도 합니다. 그가 달라이라마를 맡은 뒤 1950년 11월 중국이 티베트를 점령하게 됐고, 급기야 1959년 티베트에서는 반란이 발생하며 중국에 대항했습니다. 티베트 반란으로 티베트인 수천 명이 사망했지만 중국에 의해 진압되었고, 달라이라마는 인도로 망명했습니다. 이후 그의 망명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만 2011년 그는 정치 권력에서 물러나며 이를 롭상 산가이가 이어받았고, 영적 지도자로만 남아 티베트의 독립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7위는 부룬디의 음완부차 4세입니다. 1912년 5월 6일에 태어난 그는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자 1915년 12월 16일 부룬디의 왕이 됐습니다. 당시 부룬디는 벨기에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직접 통치가 아닌 간접 통치가 이뤄진 시기여서 음완부차 4세는 왕으로 자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어렸기 때문에 가족들의 섭정이 한동안 진행되다 1929년부터 직접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1962년 부룬디는 독립했고 음완부차 4세의 자리는 유지됐지만, 당시 후투족과 투치족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한 터라 왕의 권력은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급기야 1965년 후투족 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발생했고, 쿠데타가 실패했지만 음완부차는 해외로 망명했습니다. 이후 부룬디는 두 차례의 쿠데타가 더 발생했는데, 1966년에 세 번째 쿠데타에서 군주제는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왕으로 다시 올라설 수 있는 기회는 완전히 사라졌고,
부룬디로 귀국하지 못한 채 망명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6위는 우간다의 루키디 4세입니다. 1992년 4월 16일생인 루키디 4세는 1995년 그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그해 9월 12일 우간다의 토로 왕이 됐습니다. 허나 나이가 매우 어렸기 때문에 3명이 섭정을 맡았는데 그의 어머니, 이모, 우간다의 무세베니 대통령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참고로 우간다는 공화국이지만 헌법으로 왕의 자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왕은 정치 참여나 통치 권한이 없는 자리입니다. 우간다에서는 4개 지역의 왕이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가 토로 지역인 것입니다. 현재 토로의 왕으로 군림 중인 루키디 4세는 주로 복지와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국내외를 오가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망했지만 리비아의 카다피가 한때 토로 왕실의 가장 큰 후원자로도 잘 알려진 바 있습니다. 5위는 네팔의 가넨드라입니다. 1947년 7월 7일에 둘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아버지 마인드라 왕세자가 아닌 조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1950년 11월 정치적 불안으로 조부인 트리부반 왕과 마인드라 왕세자를 비롯한 왕족들이 인도로 망명했고 결국 네팔에 유일하게 남은 가넨드라가 1950년 11월 7일 네팔의 왕이 됐습니다. 허나 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인도로 망명했던 왕족들이 1951년 정치적 합의를 통해 네팔로 돌아와 트리부반이 왕위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이후 1975년 그의 형인 비렌드라가 왕이 되었고 비렌드라에게는 아들이 있었기에 가넨드라는 더 이상 왕위 자리에 올라서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허나 2001년 6월 네팔 왕실의 총격 사건으로 비렌드라 왕부터 그의 아들이었던 디펜드라까지 사망하게 되자 가넨드라는 2001년 6월 4일 네팔의 왕이 됐습니다. 두 번째 통치를 시작하면서 그는 권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권력욕은 억압적인 정책으로 표출됐는데 이로 인해 네팔은 시위와 파업이 잇따라 발생하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상황이 점점 격화되자 결국 네팔에서는 새로운 헌법이 수립되었고 군주제가 폐지되면서 2008년 5월 28일 그는 왕에서 물러났습니다. 4위는 영화 마지막 황제로도 잘 알려졌던 청나라 황제 푸입니다. 1906년 2월 7일에 태어나 1908년 12월 2일 청나라 황제로 즉위했는데 1912년 신해혁명이 발발하면서 황제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렇지만 1917년 푸이는 장순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그를 복위시켜 그해 7월 1일 황제로 올라섰지만 국내외 지지를 받지 못하며 11일이 지난 7월 12일 다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위했지만 베이징에서 계속 머무르다 텐진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일본의 만주 침공 이후 그는 일본이 세운 만주국에서 초대 황제가 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그도 만주국 황제에서 물러났고 오히려 도쿄 전범 재판에 회부되어 10년간 수감됐습니다. 마오쩌둥 공산당으로부터 감옥에서 재교육을 받은 뒤 석방 후 그는 평민으로 지내다 1967년 10월 17일 사망했습니다. 3위는 이집트의 푸아드 2세입니다. 그가 태어났던 1952년 1월 16일 당시만 해도 아버지인 파루크 왕이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해 이집트 혁명이 발생했고 파루크 왕은 혁명 세력과의 타협과 아들인 푸아드 2세를 위해 권좌에서 물러났습니다. 푸아드 2세는 그가 태어난 지 6개월 만인 1952년 7월 26일 왕으로 올라섰지만 이후 아버지가 추방되면서 아버지를 따라 이집트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53년 6월 18일 이집트는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이 됐습니다. 이에 푸아드 2세도 자연스레 왕에서 물러났고 이집트가 아닌 유럽에서 성장하며 생을 보내게 됐습니다. 2위는 과거 스와질란드의 소부자 2세입니다. 1899년 7월 22일에 태어나 생후 4개월이 되던 때 아버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스와질란드 통치자인 은구엔 야마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였던 라보치 베니가 섭정을 진행했고 1921년부터 소부자 2세가 직접 통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그의 통치는 1982년 사망할 때까지 총 82년 254일간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은구엔 야마로 군림하면서 1968년 스와질란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1973년에는 헌법을 폐지하고 의회를 해산하여 절대 권력도 확보했습니다. 이후 그는 강력한 지도력으로 스와질란드의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오랜 기간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1위는 스페인의 알폰소 13세입니다. 1886년 5월 17일에 출생한 알폰소 13세는 태어나자마자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아버지인 알폰소 12세가 1885년 11월 25일 이질이 재발해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허나 알폰소 13세는 너무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어머니인 마리아 크리스티나가 섭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그의 나이 16세가 되던 해인 1902년 섭정에서 벗어나 직접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해 식민지가 줄어든 상태였고 바스크와 카탈루냐에서는 자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데다 노동단체의 폭력적 시위는 극에 달해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알폰소 13세는 의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고 의회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1923년 미겔 프리모 데 리베라 장군의 쿠데타가 발생했는데 알폰소 13세는 쿠데타를 지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쿠데타 독재 정부는 1930년 무너지게 됐고 쿠데타를 지지했었던 알폰소 13세 입지도 불안해졌습니다. 알폰소 13세는 전국 안정을 위해 지방선거를 동의했고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며 스페인은 공화국이 됐습니다. 결국 알폰소 13세는 스페인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1941년 로마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